안녕하세요. 가요TV와 함께하는 김병걸의 가로 퍼레이드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이 프로는 제 작품을 받은 가수들과 또 초대 가수들과 함께 꾸미는 무대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름은 없지만은 장차 큰 가수를 꿈꾸는 새내기 가수들과 함께 새로운 노래들을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수를 만나보겠습니다. 70년대에 활동하다가 40년 만에 컴백한 대용 씨의 창성으로 시작합니다. 읽어가는 친구의 얼굴에서 지난 날을 떠올려보네. 너도 세월 같구나. 나만 간 줄 알았는데 너도 이제 백발이구나. 학창시절은 추억이 돼버렸지만 우리의 우정만은 변하지 말자. 평생 친구 나의 동창새. 오랜만에 만나니 반갑구나. 나도 몹시 보고 싶었다. 너도 세월 같구나. 나만 간 줄 알았는데 너도 이제 백발이구나. 고향을 떠나 서로가 헤어졌지만 우리의 우정만은 변하지 말자. 평생 친구 나의 동창새. 꿈에서 좋았던 학창시절은 추억이 돼버렸지만 우리의 우정만은 변하지 말자. 평생 친구 나의 동창새.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 서양입니다. 아주 노래 감칠나게 잘합니다. 서양의 당신을 만나고입니다.
제가 곡을 주셨습니다. 한결 양입니다. 한눈 이번에 소개할 가수는 아주 건실한 기업가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 노래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캐로의 춘천역에서와 가을 냄새가 물씬 나는 가로등을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사랑이라
나를 울리네. 있어서 석양 황혼은 어떤 모습일까요? 김태현 군이 부릅니다. 석양. 가수라고 하기에는 아주 녹록지 않은 그런 노래 솜씨를 뽐냅니다. 아주 오래된 가수 같습니다. 체구도 작은데 아주 노래를 당차게 합니다. 우리 박은영 양이 오늘과 처음처럼 두 곡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아주 낯익은 목소리 같습니다. 주변에서 우리 이혜성 씨가 부릅니다. 정주고 내가. 나도 우리 가수 중에서 가장 잘생기지 않았을까? 아주 훤칠한 키에 아주 외모가 수려합니다. 그 수려한 외모만큼이나 노래 실력 또한 대단합니다. 우리 이국 씨가 부릅니다. 백고동 연가.
울면서 보내고 싶다. 어차피 떠나갈 바엔 미모도 뛰어나고 아주 율동도 좋습니다. 행숙이가 헤이 헤이 그리고 콩깍지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찾아갑니다.
계시나요? 비밀이에요. 당신은 어떤 사람을 영화 같은 사랑을 원하시나요? 꿈